행복해. 하나, 둘, 셋. 야! 발도 꽁꽁 얼었어. 우리 따뜻한 코코아 마실까? 그래 그래 가자. 아 따뜻해. 아 좋다. 여기 코코아 있다. 아 따뜻해. 달콤해.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져. 아. 거품. 우리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 그래. 따뜻해. 따뜻하고 정음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걱정이 싹 사라지고. 추운데 있다가 들어오니까 졸리다. 나 기분이 이상해. 마음이 풍선처럼 둥둥 부풀어 올라. 누가 간지럭 피는 것처럼 자꾸 웃음이 나오고. 이 기분은 뭘까? 이 기분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아에게 물어보자. 응? 한글용사 아이아!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마음이 간질간질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대화의 방!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조금만 더. 얍! 어? 와, 성공! 주리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저기까지 발차기로 찼어. 엄청 어려운데 혼자서 해냈다고. 그래? 그럴 때 기분이 어때? 화났어. 어?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해? 화났다고 해서. 응? 뭐가 미안하지?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화났다고 하다니. 기쁨이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했어. 발차기를 성공하고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여긴 아니야. 주리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저기까지 발차기로 찼어. 엄청 어려운데 혼자서 해냈다고. 그래? 그럴 때 기분이 어때? 슬퍼. 어? 주리, 너 슬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왜 울라고 하니? 내가 발차기 성공했는데 울라고 하다니. 주리가 슬프다고 해놓고선 안 놀아. 어? 기쁨아 가지 마. 같이 놀자.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기분이 슬프다고 하다니. 주리가 슬프다니까 기쁨이가 손수건을 준 거야. 눈물을 닦으라고 말이야. 주리가 어리둥절해하니 서로 섭섭해하네. 여기도 아니야. 그럴 때 기분이 어때? 행복해. 열심히 노력해서 발차기를 성공했으니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정말? 기쁨이 너도? 응, 나도. 우리 행복한 친구들이네. 어려운 일을 노력해서 해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주리의 행복한 마음을 기쁨이도 함께 기뻐해 주는군.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어. 행복한 얼굴이야.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수선아, 핸들. 나와라, 핸들. 아차. 행복해. 저장 완료. 행복해. 훈민정음의 손으로. 행복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지금 우리의 기분이야. 응, 우린 정말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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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아버지 차례. 한글 행복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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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냠냠. 아거 요 녀석. 할아버지 배불러서 행복해. 응? 어처처. 할아버지께는 존댓말 해야지. 행복해요. 그래 나도 행복하단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귀여운 악어야. 아유 이젠 존댓말도 잘하는구나 우리 악어.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행복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행복해. 어른께 기분 좋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해. 행복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해. 추운 겨울이에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밖에서 뛰어놀았지요. 따뜻한 방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행복해가 나왔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감사합니다. 택배입니다. 다음 집으로 출발. 귀한 택배. 열어봐, 열어봐. 자.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어. 맞아. 택배 기사님 덕분에 편하다, 편해. 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생각났어. 유치원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운전 기사님. 맞아. 유치원 버스 왔다. 민정음 안녕. 안녕하세요. 조심히 차에 타세요. 네. 안전벨트도 맸어요. 잘했어요. 출발. 야호. 맞아. 버스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갈 수 있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편지를 쓸까? 그래! 그런데 어떻게 쓰지?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대화의 방!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아빠가 책 읽어줄게. 야호! 소복소복 쌓이는 눈 위에 털신을 신고 밟으면 뽀드득 뽀... 아유,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와, 맛있겠다.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응? 왜 그렇게 쳐다보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빠, 죄송합니다. 응? 죄송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빠 덕분에 행복하게 잘 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니 아빠도 친구도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었군.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 여긴 아니야.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와, 맛있겠다.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왜 그렇게 쳐다보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빠, 축하드려요. 응? 오늘이 무슨 날인가? 축하할 일이 대체 뭘까? 저를 돌봐주셔서. 그래서? 축하합니다. 장난은 이제 그만. 응? 장난 아니고 진짠데.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무슨 일이지? 이번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다니. 아빠는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친구는 자기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답답해 보여. 여기도 아니야. 왜 그렇게 쳐다보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빠,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빠, 감사합니다. 아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우리 딸 다 컸구나. 아휴. 아빠, 왜 우세요? 아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구나. 사랑한다, 딸. 저도요,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 친구의 마음이 아빠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군. 아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친구도 자기 마음이 잘 전해지니 행복한 표정이야.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수선아, 핸들지! 나와라, 핸들지! 아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장 완료. 감사합니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감사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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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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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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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감사합니다. 냠냠. 아고, 요 녀석. 할아버지,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 너도 퀴즈 내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고도 안녕.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끝. 어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감사한 분을 떠올려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